TPM 없이 비트로커 디스크를 암호화해서 사용하기. TPM 없이 비트로커 디스크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tpm.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컴퓨터에 TPM이 없거나 BIOS상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TPM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이라고 하며 메인보드에 탑재된 별도의 보안칩을 말합니다. 로컬 디스크에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비트로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로컬 디스크 C를 선택하고 우측 비트로커를 켜게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을 사용할 수 없다며 비트로커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창에서 gpdi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룹 정책 편집기가 실행이 되며 컴퓨터 구성 관리 템플릿 폴더를 찾습니다. 윈도우즈 구성 요소에서 비트래커 드라이브 암호 폴더를 누릅니다. 오른쪽 창에 보면 운영체제 드라이브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시작 시 추가 인증 요구를 두 번 클릭합니다. 사용의 체크를 하고 아래쪽 옵션에 TPM 없는 비트로커 허용의 체크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적용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로 윈도우 홈 버전에는 비트로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컴퓨터의 정책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비트로커를 켜기를 누릅니다. 암호 입력을 누릅니다. 비트로커에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MS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의 저장을 선택하고 또는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복구키로 비트로커의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USB를 선택하고 복구키를 저장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비트로커 아이콘을 누르면 암호화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도 자물쇠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암호를 분실한 경우 저장된 48자리의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였던 48자리 복구키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할 경우에는 디스크를 선택하고 비트로커 관리를 누릅니다. 비트로커 끄기를 누르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로커를 설정하고 PC를 다시 시작하면 비트로커 암호를 입력해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